2022년 7월 20일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가 지난 19일 첫 비행시험에 성공했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KF-21은 경남 사천 소재 공군 제3훈련 비행단 활주로에서 이륙, 약 34분간 일대 상공을 비행한 뒤 착륙했다. 시험 비행에서 KF-21은 초음속 가진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수준인 시속 약 400km 200노트의 속도 정도로만 비행했다. 기체 이륙과 착륙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한국형 전투기 통합시험팀 소속 안중현 소령 공군 제52 시험평가전대 시험비행 조종사는 항공기 안전성 등을 점검하며 첫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방사청은 앞으로 약 2000회에 이르는 KF-21 비행시험을 통해 비행영역을 확장하고 각종 성능과 공대공 무장 적합성 등을 확인해 오는 2026년 개발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비행시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 이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쳐 물의를 일으켰던 공무원이 과거 버스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 위기에 놓였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9일 서울 강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속초시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버스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때문에 A씨는 구속을 면하게 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A씨는 고성군 주광면 활어회센터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또 다른 공무원인 B씨와 함께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 및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어촌계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와 B씨가 시청 공용 차량으로 에어컨을 훔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어진 A씨의 황당 변명이 공분을 더했다. 독거노인에게 가져다 주려 했다던 범행 동기 진술과 달리 A씨가 훔친 에어컨이 그의 처가에 설치돼 있던 것이다. A씨의 처가는 양친이 모두 생존해 있었으며 취약계층도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 사건은 해당 수사를 받던 기간 중에 벌어졌다. A씨의 폭행 사건과 절도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와 고성경찰서는 사건들을 조만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현재 A씨와 B씨는 속초시 측으로부터 직위 해제 조치된 상태다. 베트남 당국이 추태를 일삼는 여객기 이용객에 대해 탑승 금지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현지 매체 비엔익스프레스는 베트남 항공국이 최근 각 항공사의 불량 탑승객 명단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향후 이들의 여객기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베트남 항공국 측은 고의로 비행 규정을 위반하는 탑승객은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각 공항은 몰지각한 이용객들이 안전을 해칠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활주로 및 제한구역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여객기 탑승객이 휴대폰을 창문에 대고 구름 사진을 촬영하다가 승무원에 의해 제지당하는 등 베트남 공항 및 여객기 내에서 규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아울러 한 여성이 틱톡에 동영상을 올리기 위해 북구옥 공항의 활주로에 무단으로 들어와 춤을 추기도 했다.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스타트업 스윙이 최근 일본에 진출했다. 국내 퍼스널 모빌리티 스타트업 중에서는 해외 서비스에 나선 첫 사례다. 업계에서는 규제로 진통을 앓고 있는 국내에 비해 일본은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보편화돼 있고 전동 킥보드 규제도 완화하는 추세라 시장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다. 일본은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전동 킥보드 헬멧 면허 의무 규제를 삭제했다. 반면 국내 전동 킥보드 업계는 사업을 철수, 변경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냉각기에 들어서는 추세다. 지난해 9월 독일 킥보드 업체 윈드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싱가포르 업체인 뉴런 모빌리티가 사업을 중단했다. 지난 달엔 글로벌 1위 업체인 라임도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특히 킥보드 수거 규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견인비와 복관료는 26억 2,040만 원에 달한다. 1회 이용료가 1,000원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킥보드 262만 회 이용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업체 한 곳당 한 해 동안 5억 원 이상의 견인비 및 복관료를 지불한 셈이다. 공유 킥보드 사업자들은 수업 거체의 표적 견인을 우려하고 있다. 견인업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킥보드를 수거하다 보니 애매모호한 위치의 전동 킥보드도 무작정 수거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헬멧 미착용 범칙금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는 현행법상 안전모 착용 의무 조항이 있지만 범칙금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국가는 싱가포르가 유일하다. 미국, 캐나다, 독일 모두 헬멧 착용은 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자전거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일본도 이번 법 개정으로 2년 이내에 성인에 대한 헬멧 의무 착용과 면허 조항이 삭제된다. 경기 화성시의 한 신축 아파트 드레스룸에서 악취가 진동하게 한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됐다. 입주민들은 시공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과 애프터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5월 해당 아파트에 입주한 A씨는 안방 드레스룸 벽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한 악취를 느끼고 같은 달 29일 시공사 애프터서비스 부서에 하자 신청을 했다. 지난 2일 건설사 관계자가 방문해 배관, 바닥, 벽면, 천장 등 집안 곳곳을 살펴보던 중 드레스룸 천장 등 위쪽 공간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 3개를 발견했다. 천장 등을 떼어내자마자 구멍에서 나온 심한 악취가 방에 가득 찼지만 건설사 관계자들은 사진도 찍지 못할 정도로 재빠르게 봉지를 들고 나가버렸다고 A씨는 전했다. A씨가 하자 신청 전에 입주자 카페에 올린 관련 글을 보고 바로 옆집에 사는 또 다른 입주민 C씨도 지난 8일 드레스룸에서 악취를 느껴 찾아보던 중 천장에서 인분이 든 비닐봉지 1개를 발견했다. 임신 5개월인 C씨의 아내는 악취로 인한 스트레스로 두통을 호소하다가 전날 입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스트레스성 긴장성 두통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C씨는 말했다. 건설사 측은 아파트 내부 마감 공사 과정에서 작업 인부들이 인분을 숨겨 놓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와 C씨는 인분이 든 비닐봉지가 발견된 뒤 건설사의 대응에 더 분노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과 조치도 받지 못한 데다 냄새가 밴 천장과 벽면 석고보드를 교체하고 전문 업체를 불러 탈취 작업을 해달라는 요구조차 들어주지 않고 있어서다. A씨는 인분봉지가 발견된 후로 벌써 17일이 지났지만 건설사는 벽지와 천장을 뜯어낸 후 살균하고 액상 세제를 뿌리는 걸 탈취 작업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 세제는 욕실이나 바닥용 약알칼리성 세정제를 물에 휘석해 사용하는 건데 건설사에서 어떻게 한 건지 아직도 냄새가 심해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 측은 작업자 관리를 미흡하게 해 벌어진 일로 입주자들이 고통받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면서도 피해 보상 과정에서 입주자가 요구한 전문 업체 탈취 작업은 견적 비용 규모가 너무 커 들어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성실하게 협의해 입주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물 복도에 소변을 보고 도망간 아이 부모에게 연락했더니 뒤를 욕설을 내뱉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개념 초딩 부모에게 미친 X 소리 들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최근 벌어진 사연을 공개했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사무실 벽에 물이 새는 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회사로 나갔다. 도착해 확인해 보니 물인 줄 알았던 것은 소변이었고 황당했던 A씨는 CCTV를 돌려봤다. 거기에는 한 소년이 식당에서 나와 A씨 사무실 벽에 오줌을 눈 뒤 주변에서 잠시 서성이다 성급하게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아이 행동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부모에게 알려야겠다고 판단했다. 이에 아이 옷의 학원 로고를 보고 해당 학원에 연락했고 한 시간 뒤쯤 아이 아빠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A씨는 아이 아빠에게 아이가 사무실 벽에 오줌을 누고 갔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는 네 라는 짧은 답만 했고 별다른 말은 없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제게 할 말 없으시냐, 내만 할 게 아니지 않냐고 말했고 이후 아이 아빠는 반말과 욕설이 시작됐다고 한다. 그는 A씨에게 트리플렉스야? 내가 가서 닦으면 될 거 아냐? 미친 X야? 갈 테니까 너 딱 기다려 등 거친 말을 쏟아낸 뒤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한다. A씨는 통화를 녹음하기 위해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남성은 전화하지 말라며 다시 한 번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A씨는 한 번 더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내가 여전히 만만해 보였던 것 같다며 잘못한 아이를 훈육하는 부모를 기대한 게 잘못일까요? 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온다고 했지만 아직 안 왔고 연락도 없다고 덧붙였다. 글을 본 네티즌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애나 어른이나 애들이 급하면 실수할 수 있는데 부모는 왜 그런 건지. 사과하면 끝날 일을 키운다. 재물손괴로 민사소송 가능하니 증거 영상 확실하게 보관해두시고 내용 증명을 보내라 등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올해 30조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한국전력이 지난 3월 개교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에 307억 원을 추가 출연한다. 한전은 이미 한전공대에 1200억여 원을 출연했다. 한전은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돼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을 진행하고 있어 향후 한전공대에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0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 건설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307억 원의 자금 출연을 의결했다. 한전은 한전공대 캠퍼스 주요 시설 건설공사 발주와 올해 학교 운영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출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앞서 2019년 600억 원, 지난해 645억 원을 한전공대에 출연했다. 한전은 발전자 회사의 이번 출연금의 일부를 분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공대는 2031년까지 시설 투자비와 운영비 등 1조 6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 1조 원가량을 한전이 부담한다. 무상으로 제공받은 부지 비용 1670억 원을 빼더라도 약 8800억 원을 한전이 출자해야 한다. 나머지 자금은 정부와 전남도, 나주시 등이 부담하기로 했으나 전남도와 나주시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수준이라 매년 수백억 원의 자금을 지출하기는 무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자체 출연금이 줄어들 경우 한전의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된다. 한전 역시 한전공대에 자금을 지원할 여력이 없다. 한전은 올해 30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에 7조 7,869억 원의 영업적자를 냈고 2분기에도 최대 6조 2천억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시장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앞서 3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킬로와트시당 5.0원 올렸고 10월에는 킬로와트시당 4.9원 인상을 예고했다. 정부는 한전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한전의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이달 중 5개년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고유기능과 무관한 자산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자산 등을 매각하는 내용, 수익성이 낮거나 손실이 누적된 사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내용, 인력을 재배치하고 중복되는 조직은 재정비하는 경영 효율화를 재정건전화 계획에 담는다. 이행 실적은 반기별로 점검한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면서 한전이 한전공대를 계속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정부는 아직 한전공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 운영 비용을 지원 충당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조성하는 기금으로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다. 윤석열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 한전공대 출연을 불허하거나 시행령을 재개정할 가능성도 있다. 청년층이 졸업 후에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11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은 1년 반에 불과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5월 경제활동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이 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뒤 첫 직장에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0.8개월로 집계됐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첫 취업 소요 기간은 0.7개월 증가했다. 졸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있다. 청년층 대학 졸업자의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4년 3.7개월로 전년 동월 대비 0.3개월 증가했다. 4년제 대졸자의 경우 평균 졸업 소요 기간은 5년 1.7개월로 같은 기간 0.1개월 증가했다. 첫 직장 근속 기간은 1년 7개월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0.6개월 증가했지만 여전히 짧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65.6%는 졸업 후 가진 첫 일자리를 그만뒀는데,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로는 보수 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5.1%로 가장 많았다. 첫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이 36.6%로 가장 많았다. 월급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인 경우가 28.4%였고, 150만 원 미만인 경우도 31.3%나 됐다. 첫 월급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3.7%에 그쳤다. 청년층 비경제 활동 인구는 41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31만 8천 명 감소했다. 이들 중 16.9%만이 취업시험을 준비 중인데,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이 29.9%, 일반기업체가 23.8%,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가 18.7% 순으로 높았다. 일반직 공무원 준비 비중은 지난해 32.4%에서 29.9%로 하락했지만 일반기업체, 고시 및 전문직, 언론사 공영기업체 준비자 비중은 상승했다. 최근 공무원 시험 경쟁률 하락 경향도 이어지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은 29.2:1로 199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7급 공무원 시험 경쟁률도 42.7:1로 1970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치솟는 물가로 휴가비가 폭등하면서 여름휴가를 앞둔 시민들의 고심이 한층 깊어지고 있다. 휴가를 뜻하는 베케이션과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베케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해 회자될 정도다. 교통비는 물론 숙박비와 관광비 등까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최근 알뜰 여행 상품의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19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물가 상승으로 휴가비가 당초 예상보다 20에서 30% 정도 올라 휴가를 앞둔 여행객들이 묘책 찾기에 나섰다. 치솟는 물가에 오히려 동남아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로 눈을 돌리는 여행객도 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항공 공급 확대와 항공료 인하가 맞물리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여행업계 관계자의 해석이다. 문제는 휴가비 상승에 따라 여름휴가에서도 양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월 국제항공료 소비자 물가지수는 133.41로 1년 만에 22%나 올랐다. 국내 단체 여행비도 127.2을 기록해 지난해보다 31%가량 급등했다. 콘도 이용료, 호텔 숙박료도 지난해 동기 대비 6%가량 상승했다. 휴양시설 이용료, 모텔 숙박료 등 여비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수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는 데 따라 휴가를 아예 포기하는 이른바 휴가 포기자마저 속출할 정도다. 반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는 유럽 등 고가 상품의 수요가 집중되는 실정이다. 치솟는 물가가 휴가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여름휴가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스마트폰 보안 강화에 사활을 걸었다. 스마트폰이 지갑, 신분증, 열쇠 등의 기능을 도맡게 되면서 보안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부터 탑재한 보안 솔루션 녹스 볼트의 보안 조치를 최근 한 단계 높였다고 20일 밝혔다. 보안 프로세서와 새로운 보안 메모리 칩을 결합해 핀, 암호, 생체 인식, 디지털 인증서, 보안용 키 등의 가장 중요한 정보를 별도 위치에 격리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보안 위험을 감지하면 녹스가 삼성페이나 삼성패스 등의 민감한 서비스를 잠금 처리해 사용자만 본인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보안 조치를 강화한 녹스 볼트는 다음 달 공개하는 갤럭시 Z 폴드 4와 Z 플립 4에도 탑재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오는 25일 화성 사업장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3나노 제품 출하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행사를 통해 3나노 제품을 처음으로 공개한다. 앞서 2019년에 7나노 제품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할 때는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에 탑재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칩을 선보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30일 3나노 공정의 고성능 컴퓨팅용 시스템 반도체를 초도 생산했다면서 모바일 시스템 온칩 등으로 3나노 공정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나노 공정은 현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게이트어라운드 3나노 양산을 발표하면서 초미세 공정 기술력에서 TSMC를 앞섰다. 삼성전자의 3나노 게이트어라운드 1세대 공정은 기존 5나노 핀페트 공정과 비교해 전력은 45% 절감하고 성능은 23% 높일 수 있다. 내년 도입 예정인 게이트어라운드 2세대 공정은 전력을 50% 절감하면서 성능 30%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의 3나노 양산으로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3나노 공장 반도체는 올해부터 매출을 올리기 시작해 2024년에는 5나노 공정 매출을 넘어서고 2025년까지 연평균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7나노 공정의 증가율은 0.1%, 5나노 증가율은 7.5%에 불과하다. 사실상 3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한 반도체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 신한은행의 거액외환 이상 거래 흐름이 심상치 않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기간을 연장한 데다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했다. 대규모 자금이 불법 외환거래인 환치기수법을 통해 자금 세탁의 창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감원은 검찰과의 정보 공유를 강화 중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연이어 발생한 대규모 외환거래에 대한 수시검사에서 거래액 일부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관련됐음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외환 이상거래 규모만 우리은행 8천억 원대, 신한은행은 1조 원대에 이른다. 당초 2주간 정도로 예정됐던 금감원의 검사 기간은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금감원은 현재 불법 외환 거래가 의심되는 계좌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으며 직원의 자금 세탁 방지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금융권 일각에선 두 은행이 환치기 세력의 자금 조달 창구로 활용되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치기는 외국환 은행을 통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통화로 돈을 바꾸는 행위를 뜻한다. 정식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환전 수수료를 내고 자금의 출처를 밝혀야 하지만 환치기를 하면 수수료도 안 내고 자금 출처도 숨길 수 있다. 일부 자금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한국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한 환치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판 뒤 환치기 세력들이 거래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했다는 시나리오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외환 이상 거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대해 과징금 5천만 원, 업무 정지 4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외국계 은행을 업무 정지한 사례는 있지만 국내 은행에 대한 업무 정지 부과는 처음이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연이은 횡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생명이므로 금융사고에 더욱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최근 은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연금만으로 살기가 화제가 됐다. 한국에서 다른 소득 없이 연금만 갖고 100세 시대를 보낼 수 있는가를 놓고 은퇴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토론이 벌어진 것이다. 은퇴자 A씨는 현역 시절엔 충분해 보였는데 물가가 심하게 오르니까 노년에 부족하게 느껴진다. 젊었을 때 더 준비를 많이 할 걸이라고 하소연한 반면 은퇴자 B씨는 은퇴 후에는 들어온 만큼만 쓰면 된다. 연금 조기 수령해서 180만 원씩 받는데 충분히 먹고 산다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다. 은퇴 선배들의 의견 교환을 지켜보던 후배들은 마음이 복잡해졌다. 예비 은퇴자들은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세금, 여행 경비 등으로 직장 다니는 지금보다 지출이 더 늘 것 같아 두렵다. 부부 예상 국민연금이 월 400 이상이지만 연금 개혁이나 물가 인상 등에 대비해 개인연금도 추가 납입하고 있다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쏟아냈다. 통계만 놓고 본다면 아직 한국에선 공적연금만 갖고 노후 생활을 꾸리는 것은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57만 5천 원이었다.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 194만 4,812원에 한참 못 미친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약 4천만 명 넘는 노인들이 공적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현역 세대 6,700만 명이 내는 보험료에 국가 세금이 더해져서 지급되는 구조다. 일본 정부가 소개하는 외벌이 부부의 월 평균 연금액은 22만엔 한화로 약 210만 원 정도다.
남편이 평균적인 수입이 나오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40년간 보험료를 넣었고 전업주부 아내 역시 국민연금 기본 보험료 납입을 마친 경우다. 한국 직장인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에 내고 있지만 일본은 18.3%씩 낸다. 한국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본 노인의 절반은 연금에 의지해서 생활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의 48.4%가 공적연금만 갖고 생활하고 있으며 고령 세대 평균 소득의 60%는 공적연금이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04년 이후 한 가구당 평균 9억 4천만 원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 천시민연합은 1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4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시내 75개 아파트 단지 12만 4천 가구의 시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정보를 바탕으로 이들 아파트의 3.3제곱미터인 한 평당 가격 평균치를 시점별로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004년 1월 평균 3억 4천만 원이던 서울의 99.17제곱미터인 30평형 아파트 가격은 지난 5월 12억 8천만 원으로 약 4배 올랐다.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임금은 1,9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2배 증가했다. 2004년에는 18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내 집 마련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그 2배인 36년간 모아야 가능한 수준이다.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ENA의 오리지널 콘텐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최근 중국에서 엄청난 변호사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수십여 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천재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신입 변호사 우영우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려낸 드라마로 매회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는 등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우영우는 넷플릭스에서도 국내 2위에 진입했고 지난 4일에서 10일 기준 글로벌 탑10 순위에서 비영어권 TV 프로그램 부문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인기에 중국에서도 관심이 뜨겁다.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에서 우영우는 9점이 넘는 높은 평점을 기록하고 있다. 2만 개가 넘는 리뷰에도 호평이 가득하다. 다만 우영우의 해외 스트리밍은 넷플릭스가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에는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국 시청자들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중 한국대사관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중국 60여 개 사이트에서 국내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현지에선 수십여 개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우영우 콘텐츠가 올라와 있다. 오징어 게임, 지금 우리 학교는 등 과거 인기를 끌었던 한국 드라마들도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4일 경기 성남 분당구의 신사업 카카오 판교 아지트 입주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판교역 근처 노른자 위 땅에 위치한 카카오 사옥은 수면실부터 운동 공간, 샤워실, 양호실,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이론적으로는 회사 노숙도 가능할 정도다. 카카오 직원들은 신사업 내 어디든 원하는 곳에서 회의를 하거나 근무할 수 있다. 카카오는 공중전화 박스처럼 1인 개인 부스 포커스룸부터 4인에서 20인 회의실, 30명이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 150평 규모로 최대 200명 수용 가능한 회의실 등 크기별 회의 공간을 조성했다. 외부 파트너와 별도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외부 전용 회의실도 따로 마련했다. 사내에는 카페와 북카페, 야외 테라스가 조성돼 있어 임직원 간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할 전망이다. 지하 1층에는 천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내 식당이 운영된다. 구내 식당의 가격은 1만 6천 원이지만 회사 지원금 1만 2천 원을 제외한 4천 원만 직원이 지불하면 이용 가능하다. 육류를 먹지 않는 직원들을 위해 비건 메뉴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간 구내 식당이 없어 값비싼 외부 식당을 이용하던 직원들 사이에서 기대가 크다고 했다. 카카오 직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복지 중 하나는 바로 마사지 서비스 토클리닉으로 꼽힌다. 이 서비스는 이트 업무 특성상 장시간 컴퓨터 작업이 많은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복지 서비스다. 예약만 하면 신사옥 지하에 새로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비치된 옷을 갈아입고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간호사가 상주하는 양호실에서는 상처 드레싱과 비만, 금연 등 건강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샤워실이 포함된 100여 평 공간인 리커버리 센터에서 요가와 운동 수업도 할 수 있다. 이 밖에 최대 300명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과 임산부를 위한 별도의 수면실과 수유실이 들어섰다. 명상 및 심리 상담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도 마련해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학 반도체 관련 학과 신증서를 통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풀어 10년간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키우기로 했다. 첨단 분야 겸임 초빙교원 자격 요건도 완화하고 석사, 학사, 직업계 고등학교 등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최대 5,700명 늘릴 방침이다. 또 비수도권 대학에는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구분 없이 교원 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또 빠른 인재 양성을 위해 비합의 과정을 대거 신설하게 된다. 직업계고 학과를 개편하고
교육 역량이 우수한 대학 20곳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 대학원으로 지정한다. 특히 반도체 관련 학과의 신증설을 위해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는 국가안보의 자산이라며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 홍기현 경찰청 경비국장이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로 떠났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가 점거하고 있는 경남 거제 오포조선소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행안장관과 경찰 최고위층 등이 동시에 거제로 가면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이날 오후 12시 7분쯤 이 장관 등과 함께 서울 노들섬 헬기장에서 헬기를 타고 출발했다. 약 1시간 40분 뒤 거제 현장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거제 경찰서장이 직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 후보자에게 하청지회의 조선소 선박 건조 도크 점거 상황 등에 대해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조원 7명은 지난달 2일부터 경남 거제 오포 조선소의 배를 건조하는 작업장인 제1도크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청지회 부지회장 Y씨는 약 한 평방미터의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결박한 상태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앞을 노조원 100여 명이 돌아가면서 지키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점거 장기화로 선박 건조 작업이 중단되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의 피해 규모가 조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대우조선해양에 약 10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 있다며 이번 점거로 인해 6월 한 달만 2,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7월 들어서는 매일 하루 320억 원씩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는 작업장에 있는 배 내 척이 진술을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 후보자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불법 파업 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경찰은 하청지회 지회장과 부지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22일까지 출석하라는 4차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산업 현장에 있어서 또 노사관계에 있어서 불법은 방치되거나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우조선과 관련해 공권력 투입까지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공권력 투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섣불리 공권력을 투입했다간 무거운 철제물이 많은 현장 특성상 자칫하면 인명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전날 현장 위험성 사전 점검을 위해 안전대책 회의를 실시하고 현장 점검을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점거 장소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4년 연속 무분기로 임금 협상을 매듭지었다.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 6,4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임협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84.3%인 3만 9,12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2만 4,225명, 61.9%가 찬성,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합의안에는 호봉 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4.3%, 9만 8천 원 인상과 함께 수당 1만 원과 경영성과금 300% 플러스 550만 원, 품질향상 경력금 150만 원, 하반기 목표 달성 경력금 100%, 미래자동차 산업변화 대응 특별경력 주식 20주, 전통시장 상품권 25만 원 지급 등이 담겼다. 또 오는 2025년 가동을 목표로 국내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고 내년 상반기 기술직 신규 채용과 더불어 기존의 낡고 오래된 생산시설은 재건축하기로 합의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다. OECD 회원국 평균치 2019년 기준 1.61명과 비교해 봐도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가파른 저출산 고령화 속도다. 2006년 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행한 뒤 수백조 원의 재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합계 출산율은 1.13명에서 0.81명으로 낮아지고 출생아 수는 45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로 연금 복지 재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이에 따른 세대 간 갈등 요소도 곳곳에 포진돼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비용만 늘고 대책 효과는 미진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대책을 복지 문제가 아닌 사회 경제적 구조 개혁 차원으로 전환하고 저출산 완화 정책과 함께 적응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9일 통계청의 장래인 구축에 2020년에서 2070년에 따르면 2070년 출생아 수는 2020년 27만 5천 명보다 8만 명 가까이 줄어든 19만 6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출산율 등 인구 변동 요인별 중간 수준 기준으로 저위축의 시 출생아 수는 12만 명으로까지 줄어든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지면서 총 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70년 3,766만 명 수준으로 생산연령 인구는 1,737만 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노동공급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 형성된 교육, 국방, 산업 등 사회 경제 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일본을 공식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은 19일 오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예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전달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14분쯤 도쿄 기시다 총리를 예방했다. 박 장관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소개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스페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기시다 총리와 여러 차례 조우하면서 기시다 총리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일 양국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외교부 장관 방일을 계기로 양국 관계 개선과 복원 흐름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총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 8일 선거 유세 중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별세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신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아베 전 총리 유가족과 일본 국민에게 위로와 애로를 표한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매우 진지한 태도로 대통령 메시지를 경청했다며 기시다 총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좋은 대화를 했고 이런 대화가 앞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 사망에 대한 애도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에게 두 정상이 편리한 시기에 다시 만나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좋은 대화를 나누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양국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여러 가지 현안 해결 방안에 윤곽이 잡히고 한일 양국 간 공감대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일 양측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기 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전날 일본에 도착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약 2시간 30분가량 회담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강제징용 판결 관련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바람직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고 한일 양측은 조기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다만 일본 측에서는 한국이 해법을 가져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국이 민관협의회 등 노력하는 데 비해 일본의 태도가 전향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장관이 현금화 전이라는 시한을 스스로 설명하면서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을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분들이 고령이라는 점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속도감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라며 앞으로 해결 과정에서 조기 해결의 필요성에 일본 측도 공감한 만큼 양측이 외교 당국을 중심으로 상호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 당면한 현안들을 조기에 해결하자는 데 공감하고 이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관계 발전을 이루어 나가자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전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만난 후 자민당을 방문해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피격 사망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조문소를 찾아 애도를 표한 뒤 모테기 도시미스 자민당 간사장과 만났다. 문선명 총재에 이어 통일교 2인자로 불리던 곽정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세계회장이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곽 전 회장은 19일 서울 중구 태평로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전 일본 총리 서거 사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한다. 곽 전 회장 측은 암살범의 살해 동기가 모친의 통일교에 대한 과도한 헌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과거 통일교에 몸을 바쳤던 한 사람으로서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곽 전 회장은 1958년 통일교에 입교해 통일교 초대 세계회장, 통일그룹 회장 등을 지내며 통일교 내 2인자로 입지를 다졌던 인물이다. 앞서 지난 8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를 향해 사제 총기로 피격한 야마가미 테츠야는 자신의 모친이 통일교에 약 10억 원의 돈을 헌납해 가정이 파산한 것을 범행 동기로 밝혔다. 이후 통일교의 원한을 품은 야마가미는 애초 통일교 지도자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접근이 어려워 통일교와 관계가 있다고 여긴 아베 전 총리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이용자가 시청하지 않은 영상들의 좋아요가 표시되고 시청 기록 목록에도 나타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유튜브 고객센터 커뮤니티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이와 같은 현상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개인정보 유출 혹은 해킹을 의심하고 유튜브와 연동된 구글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글 계정이 로그인된 기기나 접속 기록을 살펴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구글은 현재 로그인된 기기가 무엇인지 기기 목록을 제공하는데 의심스러운 접속 기록은 없다는 게 이용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원하지 않은 영상들이 기록에 남게 되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알고리즘으로 이용자의 취향을 분석해 영상을 추천하는 유튜브 특성상 자신과 관련 없는 해외 영상들까지 추천돼 불편하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현상은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팀인 팀유튜브는 지난 5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무작위의 영상이 시청 기록에 남는다는 보고를 받고 조사 중이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이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크롬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에지에서 설치할 수 있는 확장 프로그램이 해당 현상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은 이전에도 악성 코드 감염 등 보안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된 적이 있다. 실제로 확장 프로그램의 삭제 이후 해당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글들이 속속 올라오면서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용자마다 문제로 지목하는 확장 프로그램이 모두 달라 확실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확장 프로그램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은 구글도 인지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 고객센터의 일부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사용자의 허락 없이 채널을 구독할 수 있다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크롬 웹스토어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므로 신고해달라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이번 논란의 원인으로 구글이 밝힌 내용은 아니며 이전부터 게재해 놓은 안내 사항 중 일부다. 브라우저 확장 프로그램을 원인으로 확정 짓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확장 프로그램을 원인으로 지목하려면 여러 변수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며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로 접속한 해커가 활동을 잠깐 멈춘 건지 혹은 해킹이 아닌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해커가 이미 로그인 중인 상태라면 비밀번호를 바꾸더라도 언제든지 같은 현상이 반복될 수 있다며 로그인된 모든 기기에서 해당 계정을 로그아웃하고 한 차와 두 차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6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재감염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신규 감염자 100명 가운데 3명꼴로 재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0일 0시까지 재감염 추정 사례는 누적 7만 7,200명으로 7월 3일 0시 기준 수치 7만 3,821명보다 3,379명 증가했다. 7월 첫 주 한 주일간 그만큼의 재감염자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7월 첫 주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의 더블링이 시작된 시점이다. 이 기간 신규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은 2.88%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 사례의 비율은 5월 첫 주에는 0.59%였지만 한 달 후인 6월 첫 주에는 1.22%로 상승했고 6월 둘째 주 2.03%, 6월 셋째 주 2.63%, 6월 넷째 주 2.94%로 계속 늘어난 뒤에는 더 이상 늘지 않고 2%대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올 초 오미크론 변이 유행 때 확진됐던 사람의 면역력이 앞으로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감염 추정 사례는 더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감염 후 면역 지속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까지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부활하는 대신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백신 이상 반응 피해 보상 액수를 대폭 확대하는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20일 유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접종 피해 보상 범위와 액수를 올리는 것만으로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이 나온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4차 접종 예약과 접종률은 소폭 올라가는 추세다. 지난 11일에서 17일까지 4차 접종 예약 건수는 총 24만 540건으로 한 주 전 9만 3,707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지난 13일 4차 접종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는 하루 평균 접종 건수가 1만 건을 넘지 못했지만 13일 이후 하루 평균 2만 9천 건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 이상 폭증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는 데다 하루 10만 명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이들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3차 접종 당시 방역 패스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없는 상황에서 고위험군이 얼마나 4차 접종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4차 접종 대상이었던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누적 4차 접종자 수가 456만 5,558명으로 인구 대비 33.2% 수준이다. 특히 60대의 4차 접종률은 22.9%로 낮은 편이다. 4차 접종 대상이 50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으로 확대 시행된 첫날인 지난 18일 접종한 50대는 2만 571명. 사전 예약자 수는 19만 6,538명으로 집계됐다. 50대의 사전 예약률은 인구 대비 1.2%, 대상자 대비 5.2%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연일 4차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정부 인사들은 최근 4차 접종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전날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피해 보상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재차 설명하기도 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사망위로금 지급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것으로 판정될 경우에도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수요일인 20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와 제주엔 구름이 많겠다. 중국 산둥반도 부근의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무덥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가며 폭염특보 발효 가능성도 있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8에서 33도로 예상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가겠다. 특히 경상권과 전남권 일부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격렬한 야외 활동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